이거 엄청 묵네 이거야. 아이고 웬 사다리 다 이리 굴고. 부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엄청 굽네 이거. 이 홍로보다 큰 것인데. 예, 홍로보다 큰 거 우리 홍로. 전체 다 갖고 굴래 이렇게. 야 손한테 보세요. 이거 손만해. 이거 내 주먹만해 나. 왜 이렇게 굵게 켰어? 아이고 웬 사다리 다 이리 굴고. 참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적과도 잘 됐네. 뭐. 과합비 색도 지금 이 시기에 과합비 좀 뽀양이 좋거든요. 그래 이제 색깔이 이 가을에 잘 나는데 참 많이 달리고 적과도 잘 되고 네, 과합 모양도 이쁘고 여기 해발이 8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봤지. 정말 굴래. 이런 건 완전히 사각이네, 사각. 정말 이런 거는 3다이 초반대 정도. 30 한 6, 7, 8과 정도 안 되겠나, 나중에. 저 안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생육 상황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2다이 나오겠네. 전체도, 이 전체 과 크기가 다 고르네요. 2다이죠, 2다이. 거의 농사 삼 거의 3다 이상 나와요. 안쪽에 한번 보자. 참 잘 짓는다. 이게 이 나무가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 15짝 단데 콘테너로 이 나무에서 이 알이 굵다 보니까 그 좀 많이 따는 것 같아. 아 한 가지만 해도 그렇네 정말. 몇 짝짝 있어요? 한 가지만 해도 몇 짝 짝. 그 밑에서 봐야 된다. 굵죠? 확실히 굵죠? 굵죠. 보사가리가 보니까 굵으니? 그러니까. 이거 홍도보다, 아오리보다 큰 것 같은데? 병등지 과 크기가. 참. 나보고 이게 45년 정도 알고 있는데. 참. 45년생? 아, 일반 호주입니다. 정말로 생육상이 참 멋들어지다. 멋들어진다. 이런 말씀 들고. 지금 이 보면은 과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만큼 이 세포수가 많다는 증거죠. 예, 보면은 꼭지가 엄청 굵습니다. 보십시오. 이 꼭지를 보면은 과 크기를 우리가 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가 엄청 튼실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스가 났네요. 열매가 막 흔들리면서 옆에 있는 여기에다가 예, 철과상을 입었습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참, 이 세 개가 같은 위치에 달렸는데, 참 좋습니다. 현재 보니까 응애도 전혀 없고, 전체에, 예, 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좋고, 참, 뿌리 힘이 좋고, 예, 결과적으로 아주, 건실합니다. 예, 반들반들하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여러분들, 그, 착색이 다소 불량하거나, 그런 이 가수원에서는 7월 내로 토양에 유력이 되신 분들은 황상가리를 토양 시비하도록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아오리입니다. 아오리가 고추라 되겠죠. 7월 한 15일, 20일 사이인데, 자, 아오리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과피가, 금년도 냉기가 많은데, 이 배꼽이 깨끗하고, 꼭지도 제가 보니까, 점검해보니까, 잘 안 보이네. 꼭지도 이만하면 깨끗한 편이죠. 깨끗합니다. 자, 아오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 이거는 뭐,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그, 사비가 발생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하셨습니다. 네, 건전과실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네, 상태가 좋고, 여러분들 그 델란 수화제를 제가 두 번 치도록 많이 권장드리고 6월달 한번 7월 중순에 한번 그 전에 실바코 수화제를 제가 제만의 방식으로 권장드리는데 그래 해보니까 가을에 큰 병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후론사이드나 델란 수화제는 칼슘을서 그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델란 수화제는 칼슘이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뭐 저산 칼슘, 구연산 염화칼슘, 초산태칼슘, 여러분 잘 섞어 쓰셔야 됩니다. 사비가 낄 수가 있고, 특히 염화칼슘은, 고온기도 치면은, 과피에 과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황상가리를 염매시비했는데, 잎이 완전 황색으로, 갈색으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고온기 때 염화칼슘은
1km 정도만 해야 되지 2km를 넘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장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주로 이 권장되는 것은 여러분 가수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또 제 경험을 많이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첫째 안전하다, 두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저의 방법을 따라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 과수 농업을 할 수가 있다. 가을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장마기 때는 사이살포 특별방제, 역시 특별방제는 유기환계통 다이세늄 수화제 또는 안트라콜 수화제 또는 비오넴 수화제 또는 캡탄 수화제 또는 머판 입상 수화제, 이런 보호제 위주로 특별방제 해주시고, 정규방제는 실바코 수화제 플러스 캡탄, 실바코 수화제 플러스 안트라콜, 또 안트라콜은 아우리에 치면은 이게 이제 약가루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리는 치지 마시고 그때는 다이센 또는 실바코 플러스 비오넴, 실바코 플러스 캡탄, 실바코 플러스 캡탄, 그런 식으로 약재 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델란 수화제는 특히 홍로 품종에 있어가지고 델란 수화제를 7월 중순 하순 사이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리수나 홍로 후지도 마찬가지고 착색 발전을 위해서 토양에다가 황산가리를 300평당 30kg 정도를 전면 토양 살포를, 토양 시비를 제가 또 권장드리고 있고, 또 실적을 해보니까 가을에 성적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회차 방송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인상가리, 깔잡이 또는 브리탄 또는 피키시 골드 계통, 부진 골드나 피키시 골드, 그 다음에 푸틴 골드, 그 일본에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상가리 제품을 자꾸 제품을 권장이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7월 한 20일 돼가지고 깔잡이 만 한 1, 2천 합니다. 20단 말에 1kg입니다. 또는 조금 더 비싼 거는 3만 한 5천 원 내외 되는 푸틴 골드,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의 피키시 골드인데, 그런 제품, 피키시 골드는 800ml, 푸틴 골드는 1리터입니다. 동일한 성분이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착색 발전을 유도하고, 또 그런 것들 치면은 오히려 과일에 비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선택하셔가지고, 우박 맞은 집에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가수원에서는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가을에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한 미산 관리, 미량 원소의 연면 살포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셔야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 내 돈과 연결됩니다. 가게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장마철에도 응애가 제가 많이 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안쪽에 응애가 있나 없나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한번 번지면은 잡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촌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응애는 미세곤충이 잘 안 보이죠. 머리가 스물스물 가렵다 그러면은 수백만 마리가 가수원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약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잘 맞도록 이와 같이 원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약이 분명히 다 들어가죠, 안쪽으로. 이래 보시면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10년생 이상의 수세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7월 한 25일 전후에 열매가, 수세가 안정적인 나무는 할 필요 없습니다. 보수할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스쿼리 한상박피,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박스 테이프 비닐로 딱 밀봉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내년 꽃눈 분화와 착색에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수는 그런 조치들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잎이 약하거나 해마다 갈바위 많은 집들에서는 그 마그네슘 단독 또는 약재와 혼용 또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빅그린, 그게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탄저 갈바위 우려된 집에는 균카바, 그 왁스 어떤 그 특수 물질인데 병원균이 열매에 묻었다, 다른 데로 또는 잎에 묻었다, 갈반 포자가 다른 데로 이병 확산되는 걸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농약의 어떤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또 업시켜준다. 그런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면은 모두 다 저의 현장 경험입니다. 저의 현장 경험을 있는 것으로 제가 이 공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 심핑 나방류, 복숭아 순나방은 막 불규칙하게 연간 5, 6회 발생되고, 그 다음에 순나방 부치 또는 심핑 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에 보면은 한두 개가 약재가 잘 맞지 않는 쪽에 보면은 그 심핑 나방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핑 나방 종류가 있죠. 가이던스, 프레바톤 또는 알타코아 또는 동방의 알리세. 지금 기억나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특별히 그 원고 없이 그대로 즉석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심핑 나방류 순나방의 전문약을 7월 달에는 7월 20일 전후에 반드시 이어줘야 됩니다. 뭐 9월 막 상중순에도 반드시 심핑 나방류 약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노린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뭐 팬텀이나 오신 뭐 종교가 많죠. 치면은 뭐 바로확 명타자 막 그런 걸 치면은 맞으면 잘 떨어집니다. 라이몬도 되고 다 됩니다만. 그래서 심핑 나방류, 탄저, 갈반, 견문이 썩은 병, 응애, 잎이 낙엽되지 않도록 마그네슘 연민 12 또는 빅그린 또는 균이 2차 이병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차단시켜주는 균카바 또는 균마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해달라 말씀드리고, 착색이 다소 불량했던 가수원 그런 가수원은 후지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맛이 최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또한 중요한 것이 착색, 과합의 착색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매를 봐도 색깔 보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착색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맛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황산가리의 전면 토양 시비 언제까지? 7월 25일 전까지는 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녹아서 흡수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산가리의 토양 시비 이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또한 7월 달에는 인산가리, 제가 말씀드렸죠. 푸틴 골드, 피켓시 골드 또는 깔잡이. 깔잡이가 제일 싸긴 쌉니다. 하지만 그 성분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을 반독 또는 특별 방지 시에 또는 정규 방지 시에 단 델란에는 혼용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여력이 되신 분들은 칼슘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염화 칼슘은 권장드리지 않는 이 방송 또는 사과콜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복합칼슘, 초산태 또는 뭐 저산칼슘, 유기산 이런 각종 칼슘이 세 가지 이상 함유된 복합형 칼슘을 쳐야 상당히 흡수력이 좋고, 오늘 가수원에 비가 잠시 그쳤기 때문에 현장에 들른 김에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사콜라 방송을 많이 좀 응원을 부탁드리고, 보실 때마다 좋아요를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또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좀 통해서 사콜라가 사과 발전을 위해서 중간 교량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원이 바로 구독입니다. 또 보실 때마다 좋아요. 또 우리 사콜라 밴드 회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사콜라 밴드가 또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좀 참아주시고, 제가 시간적 여력이 되면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정말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후지 일반 45년생 가수원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